자, 뭐 이적 시장 소식은 저희가 뭐 영상으로도 찍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마트도 이제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모아서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선수가 이 팀이랑 좀 링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소속팀 여기인데 뭐 이적료 얼마를 요구를 하고 주급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면 오늘은 지금 FA인데 아직까지 팀이 결정되지 않은 선수들은 누가 있는가? 왜냐면 이적 시장 지금 한 2주 남았나요? 한 그쵸? 2주 정도 2주 남았죠. 정도? 한 11일 정도 이제 남았죠, 거의. 그러네, 진짜 안 남았네. 예, 요 정도 남은 시점에서 FA인데 아직까지 팀이 결정이 안된 선수를 누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팀마다 약간 떠나보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의 근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근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아드리안 라비오. 라비오. 유벤투스에서 이제 떠나보냈는데 지금 모나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라비오가 기량으로 보면은 당연히 더 엄청난 그 모나코도 물론 좋은 팀이지만 그보다 더 뭔가 우리가 뭐 챔피언스 리그나 각 리그의 상위권에서 볼 만한 그 팀들을 갈 거라고 저 생각을 그좀 했잖아요. 단골 클럽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라비오가 일단은 세리아를 벗어나서 리그왕의 모나코랑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선수가 유베에서 마지막에 보여준 기량도 좋았고 95년생이라 나이도 아직 괜찮아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면 그 단서가 드러납니다. 뭐죠? 유로 그 주급이 일단 너무 세요. 아, 주급 세고. 그리고 에이전트 비도 세대요. 그 아직도 어머니가 하시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다 세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비오 데려오려는 팀도 아 이건 좀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하필 그런 것 치고는 유로에서 라비오가 잘했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의 그 활약상 거의 플러스 주급이나 에이전트 피가 이제 너무 너무 세니까 세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클럽 입장에서 영입하기에 약간 꺼려지는 그런 게 이제 좀 그렇죠. 있겠네. 그래서 라비오의 경우는 그런 변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팀을 구하는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일단 모나코가 정말 루머대로 확실하게 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뭐 그래도 유럽 리그는 계속 뛰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비아레알과 2대1로 비긴 아틀레티코의 또 몸담아서 또 에르모소랑 이제 데파이. 이 데파이까지. 둘도 아직 이제 그 팀이 없거든요. 근데 에르모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한 선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르모소 처음에 이제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에르모소 왜 나가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이게 재계약 과정에서 원했었던 주급의 그 요구치가 뭐 팀내 최고 수준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좀 이게 부담이 세지죠? 예,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쪽에서도 이제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어지지는 못했고 지금 뭐 링크 나고 있는 거는 알 이티하드 쪽 링크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주급적인 거나 돈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또 중동 형님들이 이제 또 잘, 좀 맞춰주시니까. 잘 찾아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에르모소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는 FA이긴 하지만 아마 중동 쪽이랑 좀 링크가 나고 있고 데파이는 뭐 알레티에서 저는 평타 잘 쳤다고는 생각합니다. 잔부상이 좀 많긴 그러니까 한데, 부상 때문에 아유,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그게 있었고. 그 라리가 다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데파이가 맞아요. 중요할 때마다 부상당해가지고 본인도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막 모습이 확 담겨 있는데, 근데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 중요할 때 활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데파이가 그래도 나름 아틀레티코에서 한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틀레티코라는 팀적으로 놓고 보면 뭐 훈련도 왔고 셀로트도 와서 전력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아직 데파이의 행선지는 좀 미정이다. 예, 그래서 이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속팀을 좀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잊혀진 선수가 한명 있죠. 뭐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나간 앙토니 마샬. 아, 마샬. 마샬 어디 마샬은 있나요? 링크에? 일단 뉴스가 없어요. 아예 루머도 없고 뉴스도 없고 근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찾아보지 마시라고 제가 마샬 인스타를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뭐죠? 마지막 글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마지막 또 게시글이 이제 뭔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그죠? 마샬 나인 흰색 옷을 입고 있네요. 7월 30일에 제시 링가드가 좋아요를 눌렀고 어디 호텔 같은 데에서 어우 좀 간지나게 이렇게 한 사진을 발 정도 됐으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SNS 활동은 지금 이제 좀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7월 23일에도 어딘진 모르겠는데 유럽 유로 이제 사람인가 좀 유럽 여행 돌아다니고 있나 아 생각해보니까 보네.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 여행은 아닌데 아, 역시 유럽 여행은 맞긴 맞지. 맞나? 가족분들이랑 뭐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뭔가 뭐 휴양도 즐기고 이건 중동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다고 결국 하는데 마샬은 지금 어쨌든 링크도 없고 뚜렷한 소식이 없어서 뭐 행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기가 힘들다. 마지막 공 차는 모습 나온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첫 번째 골 아, 그 장면. 뱀 드리블하는 그 장면이구나. 5월 29일에 맨유 구단이 올려준 게 마지막 이제 그 축구 관련 뉴스라. 아, 마샬은 지금 스텝 보이죠? 아니, 현실적으로. 마샬은 진작 정리했어야 되는 새로운 자원이죠. 팀 구하기가 어렵고 맨유에서도 사실 이제 세비야로 뭐 중간에 임대 가거나 했을 때도 그렇게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애매하고요. 또한 명의 선수는 이제 노스웨스트의 또 다른 팀, 리버풀의 마팁. 마티 어떻게 됐어? 원래 레버쿠젠이랑 링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제가 있었어요. 왜 요나단타 뭐 바이언 나오고 뭐막 이렇게 요런 얘기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요나단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
그러면 레버쿠젠이 마팁을 그에 대한 대체자로 영입할 것이다. 근데 지금 요나단타가 더리우트가 이제 바이르미넨에서 맨유로 갔는데도 아직 바이르미넨이 요나단타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딜이 되게 질질 끌리고 있어요. 정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이러다가 갑자기 남은 이적 시장 말 밑에 갑자기 어? 타 우리 데려올 건데 하면서 갑자기 타한테 제안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타의 어떤 그 미넨행이 막 높아 보이지는 않고 최근에 또 요나단타는 슈퍼컵 경기로 뛰었기 때문에 마티비 레버쿠젠이 굳이 마티비 품을 이유도 현재로서는 없다. 마티비 아니, 타가 떠나지 않는다면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마티비 이제 이적도 이제 성사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이제 슈체스니. 아 슈체스니. 네, 슈체스니의 경우는 이제 유벤투스가 디그레고리오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그래서 상호 계약이 이제 끝났죠. 얼마 전에 끝났죠. 네, 왜냐면 이제 그 거치 자체가 유벤에 남아봐야 어차피 경기를 뛰는 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슈체스니 입장에서도 일단 구단에서도 슈체스니에게 휴가를 더 보내줬대요. 그리고 상호의 계약 종료, 계약 해지를 했고 원래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아이나스르로 이적을 한다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왔죠. 신두영과 이제 함께 신두영과 함께 다시 유벤투스에서의 그 인연을 재회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일처리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는지 결국 결렬이 좀 됐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도 잘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슈체스니도 잔부상 이력이 너무 많고 시즌마다 기복이 좀 있어요. 어떤 시즌은 되게 잘했고 어떤 시즌은 엄청 못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되게 추억 그 잊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델레 알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한 경기도 못 뛰었죠? 그냥 예, 맞아요. 한 경기도 못 뛰었고요. 몸 준비가 아예 안 됐고 잔부상도 많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델레 알리 티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지금 마지막 그 에버튼에서의 모습을 보면 냉정히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준비가 잘 되는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델레 알리도 지금 뭐 나오는 소식이 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메스인데 사실 이제 하메스가 이번 유로에서 코파에서 이제, 아 유로란다 씨 유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임스도 아니죠. 예, 하메스죠. 예. 그래서 이번 코파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적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여섯 개 도움을 기록을 했죠. 단일 대회 코파 아메리카 단일 대회 최다 도움 기록을 이제 경신할 정도로 너무 잘했는데 아니, 91년생인데 이 정도 퍼포먼스 내는 거면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마지막 그 팀이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였는데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본인이 애초부터 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루카군가요? 루카. 근데 이거는 경쟁에서 밀려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러진 않겠지. 그러진 않겠지. 어쨌든 본인이 유럽 다시 복귀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지금 라리가 팀들이랑 링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라요 얘기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유럽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 특히 스페인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틀레틱 클럽의 레전드이자 저는 이 선수 라리가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케르 무니아인. 아 무니아인. 사실 이 그 라리가 다큐 봤죠? 빌바오 편에도 비중이 크더라고요. 무니아인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 보면 그리고 또 뭐라 해야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그 아틀레티코 이제 첫 에피소드는 데파이가 막 나와서 모라타랑 얘기해서 둘 다 나갔어. 둘 다.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둘이 계속 뭔가 할 것 같은. 여기도 무니아인인데 무니아인 나갔잖아 이제. 평생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근데 니콜리암스가 이제 10번을 받았죠. 네. 무니아인 번호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는 뭐 주전으로 막 풀타임 기용되기에는 나이도 있고 기량도 사실 전성기 때랑 같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니아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라고 해서 나가게 됐는데 리베르 플라테 쪽 이적 소리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외국인 등록 규정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뭐 규정이 뭔가 잘못돼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쿼터가 꽉 차 있어서 무니아인을 이제 수용할 만한 자리가 없다. 근데 뭔지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뭐 몬테레이 쪽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멕시코 팀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벗어나서 아예 타 대륙으로 좀 북중미나 남미 쪽으로 아마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츠 훔멜스 근데 사실 훔멜스 형님이 지금 여기 나온 선수들 중에 나이 제일 많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후멘스의 경우는 사실 그냥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왠지 어디든 하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한단 말이야. 아니 지난 시즌에 보여준 폼 보세요. 진짜 말 무결점이었어 지난 시즌. 속도 느린 거 빼고는 무결점이었어요. 롱패스 이렇게 잘 넣는 수비수가 어디 있는가 하며 그렇게 공중볼 잘 따주고 그치. 수비 잘 이끌어주고 도전적으로 전진 수비해가지고 다 끊어주고 비벼주고 경합해주는 거 그런 수비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슐러터백이 시즌 중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옆에서 후멘스가 공중볼을 어떻게 낙하지점 포착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 약간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 멘토 역할을 좀 해줬구나. 계속 코칭을 해서 그게 슐러터백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대요. 도르트문트 경기를 오래 보신 팬분들도 슐러터백이 후멘스랑 같이 뛸 때 더 잘하는 것 같다. 옆에서 리딩을 잘해주니까 그렇게 좀 뭔가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후멘스가 너무 고점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고 본인이 또 이대로 나 은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아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유럽에서 팀을 좀 뛰고 싶어 할 거고 지금 생각보다 여러 팀들 보면은 센터백이
필요한 팀들이 제법 있어요. 아. 저는 후메스를 누군가는 그래도 좀 픽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저 정도 나이쯤 된 선수에게 이제 관건은 그거죠. 보통 선수는 2년 계약을 원하고 구단 같은 경우는 좀 단기 계약을 네, 원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원플원으로 해서 네. 1년 잘하면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데서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뭐야 FA로 언급되고 있는 선수들 봤는데 네임드들은 정말 훌륭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 FA 선수들은 물론 각 리그마다 다르지만 이적 시장이 끝나도 그 뒤에 한번 가능한 그 기간이 네, 있어요. 그런 기간이 거의 대부분의 리그는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FA로 이 선수들은 그래도 마샬이나 이런 선수들 좀 빼면 그래 뭐 네, 사실 알리알리나 뭐 이런 네. 자원들 빼면 아까 얘기한 뭐 사실 무니아인이나 네. 에르모소 같은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훈메스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의외로 또 아까 말했던 뭐 마샬 알리도 반전으로 또 팀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들은 아마 이적 시장 끝나고도 계속 뉴스를 좀 전해주지 않을까라고 네. 좀 기대가 됩니다.